그냥 시켰다가 오오 해서 사고가 빵 하고 나오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어쨌든 지금 기사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본인이 운전했을 때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안 했다고 주장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대리기사는 내가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대리운전 업체에서도 대리운전 기사랑 알아서 하라고 해. 우선 이거는 저희 회사 네. 해줄 수 있는 거는 전혀 없고요. 네. 블랙 박스를 들고 그 증거 자료기 때문에 사진이랑 네. 그리고 경찰서로 가셔야 되는 것밖에 없대요. 여기서는 따로 예, 취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공부도 안 했고요. 그쪽에서 따로 뭐 중간에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움직여서 이 모든 사건을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수리까지도 제가 하려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8시리즈 차량을 탁송을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시켰습니다. 이 차량 정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김포에 있는 유명 수리점에다가 차량을 지금 맡겼고요. 제가 840D를 지금 6개월간 경고등 하나 때문에 정말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센터에도 한 달 반 정도를 거기에 세워두고 타지도 못하고 정비를 받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해서 지금 김포에 있는 업체에다가 맡겼고요. 그 업체에서 일단 진단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다시 백을 했거든요. 지금 6개월 동안 골치가 이 차량 지금 경고등이 안 잡혀갖고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차량 정비에 관련된 그 히스토리는 제가 이 차량이 정비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BMW 차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에 매달리느라고 좀 짜증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와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하나 더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김포에 있는 차량 정비 업체에서 저희 집까지 탁송을 시켰습니다. 차만 이렇게 옮기는 거죠. 보통은 제가 차를 옮길 때 제가 RA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캐리어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던가 우리 왜 어부바 차량이라고 그러죠? 차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가는 그런 식으로 탁송을 많이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데일리카로 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가 충분히 이 차량을 몰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탁송을 하는 탁송 업체, 그러니까 대리운전 업체에서 제가 이 차량은 개인적으로 로드 탁송, 즉 이렇게 운전을 해갖고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로드 탁송을 좀 자주 시키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시승을 하기 위해서 시승차를 빌려올 때도 제 돈을 사비를 직접 들여서 그 탁송을 시키는 편이거든요. 여튼 그래서 제가 탁송을 자주 이용해 오던 대리운전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뜨는 그런 제일 큰 업체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김포에서 저희 집까지 이 차량을 탁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탁송을 받았을 때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집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밤에 일이 끝나고 다음날 이 차량을 타기 위해서 이 차량이 이제 문제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경고등이라는 게 꼭 이상한 게 센터나 어디 가면 또 안 나와요. 물론 센터에 기계 찍어보면은 안에 코드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직접 증상이 눈에 나타나야지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증상이 또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몰고 나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우리 왜 이렇게 차 한번 쑥 둘러보잖아요. 근데 왼쪽 아랫부분에 바로 이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요건 제가 밝은 곳에서 찍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찍은 부분이거든요. 요렇게 파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좀 조심 좀 해주시지. 약간의 좀 짜증이 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대리운전 기사님이 탁송을 하시면서 낸 사고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딱 보면 어디서 난 사고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카본이 긁히고 파손된 그 부위에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잖아요. 보통 지하주차장을 내려갈 때 보면은 내려갈 때 오른쪽에 이렇게 코너가 돌아가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차량으로 봤을 때 오른쪽 아랫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쓱 하고 이렇게 닿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탄 게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하기 위해서는 보험 접수를 하고 부품을 주문을 하고 올 때까지 한 2-3주 이상씩 또 기다렸다가 부품이 들어오면 시간을 내서 장착을 해야 되고, 이전 장착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어쨌든 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야 되는데 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것들은 항상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만 깔끔하게 되면 됐지 해서 일단 그 대리 운전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해서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업체에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대리운전 그 업체에서는 보상에 관련된 권한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사고 접수했었던 5949번인데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방식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저랑 대리운전 기사님하고 둘이 얘기해야 돼요? 우선 이거는 저희 회사 네. 저는 해줄 수 있는 거는 전혀 없고요. 네. 합의를 하시면 제일 좋은 건데. 네. 그러면은 지금 대리운전 회사에서는 이 고객하고 그러니까 기사님. 지금 예. 네. 기사님 둘이서만 하는 거고 여기서는 따로 네, 취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일도 다 네. 똑같아요. 아. 왜냐면 저희가 본 것도 아니고요. 우선은 네. 그리고 기사님이 이제 돈 처리하시더라도 개인 법으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희랑은 아니시고 그럼 그쪽에서 따로 뭐 중간에 이렇게를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네네. 제휴를 한다던가? 일단 알겠습니다. 네. 거의 단칼에 잘라서 저희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님과 고객을 알선해주는 업체지 사고가 났을 때는 대리운전 기사님이 들고 있는 그 대리운전 보험으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오롯이 대리운전을 불렀었던 차주가 기사하고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을 알선받아서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매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과 이제 똑같은 거죠. 조금 있다가 대리운전 기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사님이 운전하셨던 이 차량에 파손 부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8시간 내가 무슨 스치거나 뭐 이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아 거기가 저희가 이게 노란색이 묻어 있어요 지금 차량에. 네. 노란색이 묻어 있다는 얘기는 지하주차장에서 1층에서 2층 내려올 때 그 차단기 넘어올 때 그 오른쪽에 보통 많이 긁히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사고들 나시는 부분이긴 했는데 여튼 제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사고가 나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이 부분을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기사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나 본인이 운전했을 때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쵸? 만약에 좀 그런 네. 게 있으면 느낌이라 네. 그 정도면 내가 볼 때 느낌이라도 오거든요. 아씨 뭐 이런 저기 잘못했다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주장하시는 거 안 했다고 네. 주장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탁송을 하기는 했으나 전혀 사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사고를 낸 기억이 전혀 없다로 얘기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쪽에서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었다라는 증거를 잡아야 돼요. 물론 제가 이분이 당연히 사고를 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차량을 탁송을 할 때는 탁송을 하기 이전에 차량의 사진 전체 부위와 탁송을 끝난 후에 전체 부위의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측후면 실내 뭐 이런 것들 한 컷씩은 찍어서 보내를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대리운전 기사님이 탁송을 시작하기 전에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이 도착한 후에 지하주차장에서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셨던 사진입니다. 근데 사진이 화질이 굉장히 저하가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확대를 해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사고 부위가. 근데 이전 사진은 정확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밝은 햇빛 안에서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도착한 후에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셨던 부분에서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화질을 최고 화질로 하지 않고 그냥 뭐 중간이나 저 화질로 그냥 찍어서 보내주셨던 거죠. 저희도 원래 이제 경찰청이나 이제 의뢰가 오거든요. 의뢰가 오면 이거 떠보는데 떠볼 때 저희가 보내주는 파일이 어디서 찍었냐? 언제 수정이 됐냐? 무슨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했냐? 핸드폰 기종이 뭐냐까지는 저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포렌식을 진행했었던 이 사진이 5장인가 4장인가를 이분이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용량이 큰 것들은 그냥 삼성 핸드폰으로 찍어서 찍은 게 맞는 거예요? 그 삼성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안 나오는데 그 화질 수준이 이제 비교를 하면 저희는 애플 코딩 뜨고 삼성은 구글 안드로이드로 뜨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안드로이드로 떠요. 네, 근데 다른 거는 값이 수정이 됐을 경우에 저게 아이디가 뜨거든요. 네, 그래서 값이 수정이 막 한 번도 했어요. 근데 그 수정이 되는 게 이게 핸드폰 편집 어플이면 뭐 어떤 무슨 에디트 프로그램이라고 뜨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 서버를 통해가지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키거나 핸드폰에 이제 온라인을 접속하는 포토샵이나 이런 기능을 통해 수정을 했던가 아니면 그 외부 서버로 한번 보내서 그쪽에서 뭔가 작업을 이루어진 다음에 왔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핸드폰의 기종이 다르다 그랬죠? 네네. 그 저화질로 간 게 모토로라로 찍은 거로 나와요? 네네. 모토로라 MM이라고 뜹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거기에 사진에 뭐가 꽂혀 있었다는 게 뭐예요? 그 저희가 보면 그 핸드폰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 당시에 핸드폰 뭐 날짜, 위치 뭐, 이 사진에 들어와 있어야 될 파일의 명들, 뭐, 그런 게 다 뜨거든요. 거기 보면 사진에 관련돼서 3.5mm, 그 3.5mm 잭으로, 그 이어폰 잭으로 뭔가가 꽂혀 있었다. 왜냐면 저희 그, 혹시 형님 핸드폰 아이폰 쓰십니까? 아이폰 써요. 네, 그 찍다 보면 약간 동영상처럼 찍히잖아요, 저희. 네, 맞아요. 그냥 소리도 같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이폰 자체 소리를 없애버리는 거라가지고. 그러면, 아, 어떤 소리가, 어떤 보면, 그 어느 정도 볼륨으로 데시벨로 녹음이 되었다. 까지 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도 원래 삼성 핸드폰은 사진을 찍으면 음성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3.5mm 잭이 꼽혀있었다가 뜨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핸드폰 3.5mm 잭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화질로 찍었던 그 사진은 모토로라라는 기종으로 찍었다고 나오면서 3.5mm 이어폰 잭이 꽂혀있는 채로 찍었다고 나와요? 네네네. 아, 뭔지 알겠다. 대리기사님들 핸드폰 두 개 쓰잖아요. 하나는 오더 잡는 거, 하나는 네네. 전화하는 거 두 개 쓰시는데 네네. 보통 오더 잡는 거에 무전기 꽂아요. 아, 그 무전기구나. 예, 네, 그러니까 아... 저 옛날에 대리운전할 때 썼던 무전기가 모토로라 거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토로라 뜬 거예요. 아... 근데 같은 시점에서 같은 차를 앞, 뒤, 옆 착착착착 찍는데 뒷면이랑 옆면이랑 실내는 삼성 핸드폰으로 찍고 네네. 전면부 사진 두 장만 모토로라 찍은 거야. 지금 무전기로. 그렇죠. 근데 수정을 한 번 또 거쳤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단어 저희가 쓰는 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수정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디 외부에 전송했다가 들어와서 화질이 깨졌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면 진짜 치밀한 건데. 저거 화질업에서 확인은 되거든요. 화질업까지 해드릴까요? 화질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저희 픽셀을 쪼개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위치에서 보내주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각도로 제 아이폰으로 제 이 아이폰으로 최고 화질로 찍어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셔서 영상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차를 몰고 나가다가 또는 밖에 나가서 사고를 내고 당신이 냈다라고 말씀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님이 도착 후에 다행히도 계기판을 찍어두셨더라고요. 갈 수 있는 거리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230 몇 키로 이게 나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바로 계기판부터 또 찍어놨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똑같죠 거리가. 이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제 평균 연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리가 계산되어진 그 컴퓨터거든요. 보시면 1, 2 정도 차이는 시동 걸 때마다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똑같죠. 사실 저는 이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라 아 사고 낼 게 맞구나라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본인은 그렇게 한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똑같은 각도로 제가 찍었을 때 제 거에는 파손된 부위가 보이잖아요. 확대하면 네, 네 확대하면 정각이 이렇게 하얗게 예, 네, 그 부분이니까 딱. 예.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격조이기 때문에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했을 상황은 아니어서. 그죠? 네, 그러면 예, 네, 네, 제가 그쵸. 전면 사진을 두 장 찍었더라고요. 네. 근데 둘 다 그 부분은 안 나와요. 지금 완전 깨져요. 노란색이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주차장에서 기둥에 박은 게 아니라 연석 노란색이 묻어 있는 연석에 박은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1층에서 2층으로 내려올 때가 보통 거리가 좀 노란색 연석, 노란색이 페인트가 묻어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노란색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에서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서 아마 그런 데를 찾으시기 힘들 텐데 딱 지하 주차장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왼쪽이 긁히겠죠.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내려오니까 오른쪽이 긁히겠죠? 딱딱한 데가 없었는데 들어올 때도. 근데 내가 했으면 그거는 했으면이라고 본인 생각하시는 거고 모르셨을 수 있잖아요. 아니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한번 다시 그 대리기사님이 찍으신 사진에는 판별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이런 대리운전 보험에 관련된 걸 처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동생 중에서 제가 이제 사고 났을 때마다 그거를 좀 처리를 해주는 손해가 났을 때 해주는 손해 사정 해주는 그런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일단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화를 했는데 기사는 자기가 인정 못하겠대. 네. 그런 사실이 없대. 뭐 대리운전 네. 회사에 전화했더니 뭐 회사는 당연히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으니까 내가 경찰서로 네네. 가서 네네. 대리기사는 둘이 알아서 하세요야. 네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대리운전에서는 제 말대로 기사랑 알아서 하죠. 아. 그 대리회사에서는 보험 안 된다고 해요? 보험 뭐 회사가 자기네들 보험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대리운전 기사 보험이 다 개인으로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대리운전 기사랑 알아서 해라야. 입증 자료랑 다 그러니까 보여주면 얘가 반응 나올 거 아니에요. 보여줬어. 근데 네. 자기가 한 게 아닌 것 같대.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 자료는 모르겠고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런 게 없었고 일단 그냥 아 이거 뭐 경찰에 접수할 것도 아니고 보험 접수만 해주면 이거 이제 처리받고 끝날 일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 하고 좋게 얘기해서 접수만 받게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경찰에 사고 접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해야 된대요. 그 자리에서 측지 잡으셔야 됩니다. 사고가 빵 하고 나면 내려가지고 여기 사고 났네 보험 접수해 주십시오 라고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술 한잔 걸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면 여기 뒷자리에 앉아서 이게 피곤하니까 주무신다던가 아니면은 좀 술에 취했으니까 이게 좀 해롱해롱 우리가 이렇게 한다던가 그리고 보통 집에 도착하면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돈 주신다던가 계좌이체 해주시고 끝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려고 딱 봤더니 막 문짝이 싹 다 긁혀있어 아니면 막 범퍼가 다 긁혀있어. 근데 내가 자느라고 이렇게 긁히는 거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했어. 그러면 다음날 대리운전 기사님 어제 대리운전 하시면서 여기 문짝이 싹 다 긁힌 것 같은데요 얘기를 했을 때 그 기사님이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증거를 대세요. 그때 뭐 급하게 블랙박스를 찾는다 하더라도 옆면인 블랙박스에 찍히지도 않잖아요. 뭐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그 소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또 그것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혀야 되는 거예요. 옆부분은 4채널 저희가 이제 보통 앞이랑 후방 뒤 2채널짜리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옆에도 양옆으로도 달아가지고 한 4채널짜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증거를 잡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대리운전기사가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증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운행했었던 전체 기록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블랙박스가 거기를 지나갈 때 불박이 또 거기를 비추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기사님이 그냥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없는 게 돼버리고 또 불박을 지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사항을 그냥 없는 거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있는 것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12시간 이전까지만 전체 운행 기록이 있고 그 이전에는 사고가 나거나 큰 충격이 있었을 때 저장되어지는 부분만 있는데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을 내려가면서 부욱하고 긁혀는 요 부분이 사고 충격이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보통 도로가 깊어가지고 쾅 하고 박는다던가 아니면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이렇게 차가 크게 흔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쑥하고 긁고 지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어쨌든 이 상황에서 증거가 확실하나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낸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거를 발견했을 때 하지만 뭐 블랙박스에 찍혔을 수도 있고요 소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저같이 이렇게 전후 사진의 영상에서 정확하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에서 안 했다라고 우기게 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 가장 좋은 건 제가 이 부분을 잘 말씀드려서 기사님 처음에 보내신 사진과 마지막에 제가 했었던 거 키로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한테 유리한 쪽이고 딱 봐도 사고가 난 부분이니까 보험 처리를 해주세요. 보험 처리 해주시면은 깔끔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여기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뭐 이거를 가지고선 1억 천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가지고 돈 벌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저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또 가서 보험 처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손해보상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험만 처리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설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럼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 뭐 경찰서에서 거기서 알아서 판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찰이 네. 뭐 할 건 아니에요. 형님도 아. 아시지만 아. 그러니까 경찰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경찰이 아. 다만 이제 그냥 이거 좋게 해서 이거 뭐 자료 맞는 것 같은데 좋게 좀 접수해주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만 하지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랑 사고가 나가지고 뭐 안전운전 위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청사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그냥 압박 넣는 것 뿐이고 어. 실질적으로 실행은 옮길 수 없는데 어, 그러면 이제, 대리기사가 네. 끝까지 배째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네 아무것도? 4차로 가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를 주면 경찰서에 두 와갖고 이게 대리기사님 이거 보시면 이거 앞뒤가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보험 처리 해주시오 이렇게 권유를 할 수는 있어도 거기서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건 뭐 법대로 하세요 아예 배째세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집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리운전 기사님은 아예 그냥 경찰에다가 그럼 넘기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저기 뭐야 경찰서로 한번 보내보시는 게 어때요? 경찰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저도 지금 아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제가 네. 저도 한 경찰서에서 보내든지 네. 저기 해볼게. 이미 어느 정도 이걸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리운전 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 사고에 대한 대처가 처음인 사람들이지만 대리운전을 알선해주는 업체나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이미 유경험자일 수도 있고 이러한 정보나 대처법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할 순 없잖아요. 여튼 이렇게 경찰의 권한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보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량을 자차로 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고요. 그걸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해버리는. 그래도 안 된다. 대체라 나온다. 아. 그러면 이제 자차 접수해서 아. 자차 보험사에서 아.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 그 뭐 연락처랑 다 있으니까 아. 얘기해서 이거 자료 보니까 맞다. 아. 이거 너 인정해서 그냥 좋게 합의해라. 이거 비싼 차고 해서 아. 자차해서 이거 수리하고 하면 너한테 뭐 렌트랑 구상하면 너 뭐 머리 존나 터진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담당자가 얘기하죠. 그쪽 그 보험 담당자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 형님 보험 담당자가 이제 가해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대리기사한테. 구상권 청구를 일단 처리를 하면? 아니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 아 우리 보험사에다 연락을 해서 보험 담당자가 네. 전화가 오면? 그러면 이제 자차 담당자가 가해자 쪽에 연락해서 이거 그 뭐 내용도 확인했는데 기사님 그런 거 맞다. 근데 이거 접수 안 해주면 지금 차주분도 지금 이것 때문에 막 그 열받아서 이거 자차 처리하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좋게 해서 보험 처리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자차 담당자도 이제 자기들 보험사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 네가 보험 접수하면 이제 대리기사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차 담당자도 아니 접수해줘라. 그렇게 해서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씨발 골치 아프네. 번거롭죠 이게. 대리기사가 문제가 많아요. 대리기사가 문제가 되게 많구나 이게. 네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저도 안 맡겨. 저도 옛날에 막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뭐 민사 소송을 한다던가. 근데 민사 보는 데까지 이게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진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알아셔야 될 게 대리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차 서비스가 안 된대요. 내가 이게 심하게 망가져서 공장에 가서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일주일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렌터카는 따로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좀 중요한 거는 대리기사는요. 아. 대리기사 자차로 처리하는 거 때문에 미수선이 안 돼요. 이게 그냥 실제 수리하고 보험 수리하는 거예요. 그냥 아, 렌터 바꿔서 보험 수리하고 끝나는 거고 렌트는 또 안 돼요. 아, 자차여가지고 대리기사가 자기가 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아. 자기 보험에 자차로 자기 차량으로 이제 보험을 처리를 하는 건데 형님도 알겠지만 형님 차 지금 혼자 운전하다가 박살내면 수리는 가능하지만 자차로 아, 수리는 가능하지만 자차로 미수선은 안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일에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냥 수리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렌트도 못 받고 수리만 하고 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대리운전 그냥 시켰다가 해서 사고가 빵 하고 나오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움직여서 이 모든 사건을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수리까지도 제가 하려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냥 처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사건은 발생을 했고 그 사건에 대한 증거는 저한테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서 한 여쭈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그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당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돈이 좀 들어간답니다. 그쪽에다 전화해서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아 이거 파손됐으니 보험접수 솔직히 보험접수도 저한테 되게 귀찮은 거잖아요. 제 시간 내서 또 차 옮겨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아 그러실 수 있지 뭐 모르실 수 있지 뭐 하고 전화드린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대리운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거 뭐 실수 있을 수 있지 뭐 하고 해드린 건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보는 증거 보면은 옆에 이렇게 안 본다라도 모서리 부분은 보잖아요. 어 이거 주차하기 전인데요 근데 네 주차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게 다 실험 기둥 옆이에요. 그거는 알겠는데 주차하시기 전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주차하시다가 박으신 거 아니에요? 아 주차하다가 어떻게 박아요? 거기 그거를 왜 안 박... 아니 주차하다가 안 박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는 뭐예요? 아니 그 12번 기둥 옆이잖아요. 아니 12번 기둥 옆이고 1번 기둥 옆이고 마지막에 주차를 하고 찍었을 때 차량은 안 나오고 그냥 도착을 해서 찍은 다음에 또 주차를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이후에 차량 움직이셨죠? 그 사진 1일도 안 움직이셨어요? 아 거기서 주차한 거죠 그렇죠? 그래 여기서 주차하다 박으셨으면 어떡해요? 거기서 주차할 때 어디다 박아요? 아, 저 넣었다 박군요 기둥이 몇 갠데 지금 되게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말씀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를 보험 사용사가 그대로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험회사를 안 해주시면은 그냥 합의를 보는 게 훨씬 보험 지금 말씀 전화 받으시는 분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 그냥 보험 접수해 주시면 이거 보험 접수로 본인 돈 들어요? 보험 접수 돈 드는 거 보험회사에서 이거 처리하고 아니, 끝나는 건데 아니 제 돈 들어가요. 제 돈 내 저당금 들어가고 이거는 내도 지장이 가능해요. 아휴 제가 대리는 여기는 학생 대리 두 개 다 하는지는 하는데 네 아침부터 아침부터 일을 하면 어떡하나. 무엇보다 문제는 들으셨던 것처럼 나중에 이 대리기사님이 일을 더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난 이력, 보험 이력이 있으면 그 이력 때문에 배차가 잘 안 된다던가 뭐 비싼 수입차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정이 좀 안 된다던가 이것도 이제 생계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대학교 때 등록금 벌기 위해서 3년 동안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했었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대리운전이라는 게 초창기에 나왔을 초창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뭐 대리운전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안 되어져 있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뭐 보험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 뭐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대리운전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날 수 있는 그 수익이라는 게 사실 노동 강도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수입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냥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저 깨진 부분 때문에 이 차가 운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저 부분 때문에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묶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근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 대리운전 기사님이 본인이 잘못한 기억은 없지만 증거를 보고 아 제가 한 게 확실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보험 처리를 해드리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보통은 그래서 이제 사비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술 좋아하시고 그래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알고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대처를 꼭 잘 하셔라. 술 먹고 나서 그냥 바로 들어가시지 말고 차 한 바퀴 돌고 차 안에 뭐 긁힌 거나 흠집 난 거나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한 번은 꼭 밝은 데서 보시고 들어가셔라. 사실 술 드시고 나서는 술 취해갖고 막 졸리고 힘들고 피곤한데 그렇게까지 하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발견하면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증거를 그 자리에서 잡지 않는다면 되게 속상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한테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